야, 필터 다는 속도 실화야? 너무 빨리 다는데? 야, 이 개오마야. 야, 이거 계산 잘못하면 죽는다. 이거 필터 한두 개 남으면 그냥 무조건 달려야 돼.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냥 막 달려야 돼, 이거. 으야. 랭스턴 광산! 나니? 랭스턴 광산에서 루디거와 그의 프로젝트 흔적을 찾으세요. 일단 확인. 여기가 1층이고 그럼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으아,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돌출부에 내려서 2층! 지하 2층인 거네. 여기도 랭스턴 광산. 아니 부금 개무섭다고요. 그러면 지하 3층까지 있는 거야? 자, 마지막 엘리베이터가 완전 꺼졌었네. 개박살 해놨었네. 자, 3층. 아, 나 너무 무서워. 아, 나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랭스턴 광산 최하층. 아, 이게 정보가 없으니까 미지의 공포가 너무 커요 지금. 여긴 뭐지? 필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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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필터를 이렇게 많이 준다고? 그렇다는 건 이 앞은 영락없는 오염 지역이겠군. 솔직히 필터를 전혀 안 주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몰라. 포먼의 열쇠 필요. 와, 포먼이 여기 관리장가 보다. 아, 뭐 잠겨 있는 게 되게 많네. 아씨, 궁금하게 시리. 아, 뭐 얼마나 개쩌는 걸 숨겨놨으면 다 잠가 놓으셨어요. 세계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아니, 세계가 멸망하게 생긴 게 아니라 멸망했지. 나 혼자 남았으니까. 아, 중간중간에 컨테이너가 엄청 많네. 자, 열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어? 녹색 보온병. 내 건 빨간색. 내 게 더 이쁘다. 낄낄. 뭐야 이거?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광부형 헬멧은 작업 현장에서 장시간 착용해도 보온성을 유지하고 바람 누출을 최소화하면서 뛰어난 신체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보온성이 어디 있는데? 착용샷만 볼까? 어, 뭐야 귀여워. 그래서 보온성이 어디 계신데요? 보온성을 유지한다며요. 장식인가? 이거 왜 있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방어력이 높은가? 산데? 똑같은데? 방어도가? 아니 뭐지 진짜? 눌러. 위쪽은 다 둘러봤어요. 이제 위쪽 다 둘러봤고, 자 이제 이 어두컴컴한 길을 가야 되는데. 아 너무 무서운데. 아우, 야 불금도 맞춰서 나오는 거 무슨 일이야 진짜. 이렇게 통로가 커다란 광산은 나 처음 봐. 여기에 불 붙일 수 있나 혹시? 어? 와! 이거 영구적인 건가? 어? 어? 뭐야? 아씨. 시작인가? 어? 광부의 재킷. 내구성이 뛰어난 방수 재킷입니다. 평균적인 보온성으로 지하 또는 지상에서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알맞게 겹쳐 입으세요. 호. 와, 목소리도 보온성이 뛰어나진 않네요. 방수가 좋아 보이는 듯 하지만 내게 더 쩔고. 이건 그냥 내려놓자. 이건 엄청 무겁네.
야, 필터 닿는 속도 실화야? 너무 빨리 닿는데? 야, 여과통. 오, 야, 필터 간다. 야, 이 개오마야. 야, 이거 여유롭게 파밍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미친듯이 뛰어야 돼. 아니 무슨 필터가 씨. 이 다는 속도가. 이 사람 속 막혀서 죽었어. 필터다. 이거 필터 계속 먹으면서 가야 돼. 에이 너무 빨리 달아. 이거 어떡해. 이거 계산 잘못하면 죽는다. 이거 필터 한두 개 남으면 그냥 무조건 달려야 돼.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냥 막 달려야 돼 이거. 어 필터다. 그래도 여전히 잘 찾아보면은 필터는 좀 은근히 많이 보이네요. 빨리. 닥터! 너 많이 들고 다녀야 돼. 필터 많이 들고 다녀야 된다고. 불빛이 있네? 여긴 어디지? 어, 필터 멈췄어요. 어? 이거 망가짐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 이거 재활용이 돼 혹시? 방독면용 일회용 필터라고 아예 써 있는데? 무게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니 들고 다닐 이유가 없지 않을까? 와 진짜 광산같이 생겼다. 아 진짜 광산이지만 와 진짜 광산이다. 와 바닥 봐봐 안 무너지게. 얘들아 나 길 잃어버린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냐? This way out. 나가는 길 이라고 써있네요. 야 이거 오 길이 좀 어? 아, 야 으 에 으 아 아씨 생각해보니까 2층이랑 1층은 둘러보지도 않았는데. 필터 일단 필터 위주로 파밍하자. 지금 먹을 거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먹을 거는 챙기지 않겠습니다. 여긴 뭐예요? 아니 나 너무 가고 싶게 생겼는데? 야 이거 못 참아 나 갈 거임. 아 근데 너무 느린데? 시체가 있네? 설마 네가 포먼이니? 광산 사무실 열쇠! 랭스턴 광산의 어려웠던 시절 사용된 관리실 열쇠입니다. 근데 얘가 포먼 열쇠인진 모르겠어. 관리실 열쇠 따로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얘가 포먼이 맞아? 가보자.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지? 아 근데 진짜 길 잃기 딱 좋네 이거. 이건 또 뭐야? 화학 부츠? 뛰어난 방수 기능을 갖춘 이 부츠는 습기가 많은 지하 환경에 적합합니다. 독성 화학물질과 오염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납니다. 이건 들고 가자. 어 이건 필요할 것 같다. 이거 내가 봤을 때 그 오염 지역 밟고 가는 거? 그거 괜찮지 않을까? 야! 아 그건가 봐! 아 아까 그 옷도 챙길걸! 아 지금 소름 돋았어. 화학물질 중독은 방호복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내성 생기는 거 아냐? 그지? 방독면만으로 화학 중독을 막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국구름도 아니고 그게. 아이씨 그 옷을 챙겼어야 됐네. 어? 뭐야? 골트커터? 진짜 별게 다 필요하네. 와 진짜 여기가 어디고. 아 왔던 곳이네. 왔던 곳이야. 포먼의 열쇠 필요. 어 역시 포먼의 열쇠 따로 있다. 관리실 열쇠 따로 있고 그리고 아까 관리실 열쇠로 잠겨있던 곳 한 곳 있었는데 일단 자자 뭐가 됐든. 뭐야?
밀실 공포증이 너무 오래 있긴 했어. 인정 인정. 너무 오래 있긴 했다. 나가서 지내야 되겠는데요. 이런 화학 제품들이 무게가 많이 나가네. 화학 재킷까지 챙기면은 좀 많이 무거워질 것 같은데. 무게를 줄이자. 이거 두 개 버리면 여유가 좀 생길 것 같네요. 화학 자켓을 찾으러 갑시다.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서 자신은 좀 없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찾겠지. 이쯤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여기 있다. 가자. 일단 밀실 공포증은 잠을 실내에서 못 자는 것이기 때문에 컨디션만 멀쩡하다면은 지금 막 당장 빨리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안전모도 챙기자고? 아니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어우 잘 보인다 씨. 야 이 큰일 났네 근데 이거. 잠부터 자고. 밀실 공포증 생겼다. 실내에 너무 오래 머무른 탓에 숨이 막혀옵니다. 24시간 동안 실내에서 잘 수 없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마지막으로 지금 딱 자고 깔끔해졌으니까 이제 바깥에서 활동을 하자고. 좋아요. 자 이제 실험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방독면. 방독면 끼고 가보겠습니다. 어? 방독면만 써도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필터 다는 속도가 다른가? 를 테스트 해봅시다. 자 이렇게 착용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느려진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야 똑같아 똑같아. 속도 똑같아. 이거 버려. 아무 의미 없어. 에이 퇴! 쓰레기였네. 차라리 잘 됐어. 방독면만 있으면 돼. 밀실 공포증. 24시간을 밖에서 자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차량 같은 거 있으면 거기 내에서 자면 되겠네요. 이 정도면 방독면이 메인 보상이 아니라 포먼 시체를 찾는 게 메인 보상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로 한번 가볼게. 나 궁금하다. 저기는 어느 정도 이제 둘러봤다고 생각하고 이 파이프 따라서 쭉 가보자. 포먼은 어디 있을까? 포먼이 관리자 열쇠로 열 수 있는 그 컨테이너 안에 있지 않을까? 이중으로 봉인을 해둔 거지. 뭐야 이건? 오잉? 랭스턴 광산 다른 입구 지역이네. 뭐 둘러본 김에 여기로 가볼까? 아니 근데 밀실 공포증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그런데. 그냥 대충 보자. 여긴 또 어디고? 아무것도 안 보여. 100피트 레벨. 양쪽으로 길이 나뉘어져 있네요. 여기 불 피우고 잘 수 있는 곳이야. 여긴 실내 판정이어서 못 자겠지? 혹시 모르니까 랜턴 끄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내려가면은 어느 정도 못 채워가지고 죽을 수 있거든요.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자동차를 찾자. 원래 있던 길로 다시 그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확실하게 자동차를 타거나 동굴을 찾던가. 동굴은 실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있어요. 눈대피소도 실내 판정인가요? 아니요 눈대피소는 야외 판정이죠. 그러네. 눈대피소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 근데 귀찮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무 막대는 좀 틈틈이 모아두자.
하나 만들려면 총 15개의 나무 막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막상 모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잘 안 모이거든요. 미리미리 모아둬야 돼요. 뭐야? 아이고. 아이고, 나 못 봤어, 곰을. 아, 어떡해. 갑자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Gotta stop that bleeding. It's getting dark out here. Time to look for shelter.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너무 허허벌판인데? 아, 안 좋은데, 이거? 이건 문제가 있어. 눈대피소 만들 천도 없다고? 아니야, 천은 있어. 천 딱 다섯 개 있어. 어, 이거 많이 안 좋은데? 야, 안개 끼고 눈 내린다, 이거. 어,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 어. 이거 진짜 안 좋은데? 진짜? 이거 진짜 대피소 만들어야겠는데요? 제가 나뭇가지를 찾아야 돼, 나뭇가지. 지금 나뭇가지 몇 개 있어? 다섯 개! 여깄다, 나뭇가지. 세 개. 빨리 부셔. 야, 아무것도 안 보인다. 조졌다, 이거. 나뭇가지. 나뭇가지, 여깄다. 부셔. 됐어. 이거 말고. 눈 대피소. 일단 그냥 만든다. 자리 좀 잘 좀 잡아봐. 됐다. 45분. 만든다. 으아, 야, 날씨 봐, 씨. 들어가. 됐어, 됐어. 그래, 이러려고 내가 천 다섯 개 계속 들고 다녔던 거야. 그래, 잘 썼다. 이보다 더 확실한 데가 없었어. 잘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잡을까?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한 3시간만 잡아보자. 와, 날씨 봐. 진짜 다행이다. 이러면 옷 수리할 천이 없지 않아요? 지금 옷 수리가 문제예요? 제 목숨이 날라가게 생겼다니까요? 와, 너무 좋아.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다 가자. 이건 분해해서 가자. 천 두 개. 하, 다행이다, 씨. 여긴 또 뭐야? 엥? 엥? 이? 이? 아니, 뭐, 신기한 것들이 잔뜩 있네.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우와. 폭포 뒤에 동굴이네. 너무 멋지다. 멸실공포증. 7시간. 다음날부터는 잘 수 있겠다. 동굴이다. 오염구역 동굴. 새 장소가 아닌 걸로 봐서 동굴은 다 이어져 있나봐. 와, 여긴 뭐야? 폭포가 있네? 저 폭포 따라서 내려가면 옷 다 젖는 건가? 그 진짜 이런 거 막 둘러보다가 진짜 삐끗해가지고 어어어어어 하면서 캐릭터 죽어버리면 어떡해? 뭘 어떻게 그걸로 덜렁다크 연재 끝이지.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엔딩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지 않을까. 아, 근데 괜히 동굴 들어온 거 아닐까? 이 동굴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 걸까? 바깥으로 나가는 길 못 찾으면 또 잠 못 자는데. 밀실 공포증 다 풀리고 나서 들어올걸. 아니, 동굴이 너무 깊어. 생각했던 것보다. 왜 더 밑으로 내려갈까요? 아니, 뭐 어디까지 밑으로 내려갈까요?
아, 뭔 또 두 갈래 길이야. 개 패고 싶게. 아니, 이거 동굴이. 어? 아니, 어? 뭐야? 위로야? 야, 이게 말이 돼? 아니, 좀 맞게 잘 가고 있는 건가? 아, 근데 나 지금 너무 깊숙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에? 바깥, 어? 뭐, 어? 설마. 나 여기인데? 나 지금 여기로 나왔어. 그지? 아, 맞네! 야! 버려진 활주로다! 아, 이 동굴이 이 동굴이구나! 어쩌지? 여기서 자자. 잘 됐다. 네, 오염 지역 잘 봤고요. 돌아가자, 이제!